에피소드는 51번입니다. 사이드 스크롤링이에요. 이건 마찬가지 스페이스십 관련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먼저 해야 될게 있죠. 뭐냐니까 이 영상에 밑에 첨부되어 있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그런 다음에를 어디 있나요? 이미지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열릴 거예요. 스페이스십 이미지가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린데 열립니다. 열리면 그걸 저장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크래치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업로드. 제 경우에는 일단 얘를 바탕 화면에 이렇게 스페이스십 이렇게 저장을 해뒀어요.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스페이스십으로 하겠습니다. 우주선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죠, 그죠? 사이즈를 한10 정도로 줄여볼까요? 10은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은 30 정도. 자, 요 정도. 얘는 좀 크다. 20.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위치 포지션은 밑에 바닥에다 가져다 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서 같이 보죠. 그래서 사이드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 지금 65번 탭이에요. 이 탭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1번과 2번을 했었죠. 그래서 3번 먼저 스페이스십을 업로드하고 그런 다음에 그린 플래그가 클릭됐을 때 곧 XY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배리어블 하나 만들 거예요. XSpeed라는 배리어블을 만들어서 그 값을 제로로 하고 그럼 포에블 백팩 레프트 라이트 백팩에서 레프트 라이트 무브먼트를 가져올 겁니다. 무브먼트. 이 과정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스페이스십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 얘를 이벤트 웬 클릭했을 때 모션 고투 우리가 원하는 장소 지금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보내고 얘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우리가 움직였던 백팩에 레프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걔를 가져와서 쓸 겁니다. 백팩을 열고 그런 다음 백팩에서 뭔가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있는데 이거죠 아마 하나 둘세 번째일 것 같은데 얘를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레프트 라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투 얘를 여기다 놓고 얘는 빼고 레프트 라이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두개 그죠? 업과 다운은 그냥 없애죠. 그죠? change x by 10, change x by minus 10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백팩은 다시 닫아 놓고 다음 열고 플레이해서 레프트 라이트 쫙쫙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게 너무 컴퓨터 오락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뭔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중력할 때 중력이라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뭔가 자연스러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스페이스십도 버튼을 누른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 스페이스십이 움직이는 때, 실제 자동차를 조종할 때, 혹은 실제 비행기를 조종할 때의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variable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xSpeed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xSpeed. 이전에는 y velocity를 했었잖아요. 그죠? y velocity인데 이번에는 x velocity. speed나 velocity나 같은 의미예요. velocity 하거나 아니면 x speed 하거나 그래서 하나를 넣어주는 거죠. 그다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x speed의 값을 제로로 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right key arrow가 눌러졌을 때는 x speed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x speed 값을 어떻게 주냐니까 이걸 5로 바꿔줄 거예요. XP가 그리고 얘를 그대로 듀플리케이트해서 레프트 키를 눌렀을 때는 XP를 마이너스 5로 바꾸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기를 change x by 얘를 XP도 값만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가져와서 넣어주고 그리고 가져와서 넣어주는 거. 그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change x by XP도 같은 문장이 두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if 문장에서도 얘는 들어가고 두 번째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복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뺐어 하나만 넣어주고 얘는 빼버리면은 좀 더 단순한, 조금 더 깔끔한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까요? 클릭해서 동작시키 보시면은 어디가 있나요? 똑같이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끝까지 가고, 레프트 키를 누르면은 그냥 끝까지 가고, 라이트 키를 누르면 또 끝까지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키에서 손을 떼더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뭘 주느냐 하니까 change 넣어주는 거예요. change x speed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오퍼레이터에서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를 가져와서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x speed duplicate 넣고, 어머나, 자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0.9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X스피드가 5였잖아요.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된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라이트키 에러를 눌렀다고 상정할게요. 그러면은 5였다가 이게 한 바퀴 돌고 다음번에는 5 곱하기 0.9에서 0.4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돌 때는 어떻게 되나? 포에버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니까 한번 반복할 때마다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악셀레이더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운전을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악셀레이더에서 발을 떼게 되면 자동차는 천천히 멈춰요.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전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멈추게 되겠죠. 그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플레이 해서 레프트 키 누르니까 어머나, 이번에는 엉뚱하게 됐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뭘 잘못 적었나 볼까요? change x speed by x speed 곱하기 0.9. 뭐 잘못된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5에서 0.9니까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게 딱히 잘못된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잘못된 부분이 뭔가 있겠죠. 있는 부분도 수정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